자, 여러분 또 시작을 해보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부 실시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4번이 틀렸는데요.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번 왜 틀렸는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확정하려고 한다. 그래, 그때는 먼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상의 의견을 듣고 작성해서 나가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4번,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지우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런데 3번 보시면 이 지정권자가 실식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그자가 시도사다.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실식을 작성해서 확정한다.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를 내주고자 한다. 그때는 자기 하급자이면서 그 도시발 장소를 관할하고는 시장. 그때 시장은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를 빼고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의견 들때 자기 바로 밑에 있는 하급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지 시도사, 대도시장 바로 건너뛰어서 더 하급자인 시장수, 구청장 의견 듭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걸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2번이죠. 2번 보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죠. 이때 민간사업 시행자든 공공사업 시행자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 도시발기관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권 넘겨받기 위해서 보상해야 되는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보상 처리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공사에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바로 미리 그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자들, 또 개발되어진 그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전부 일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선수금 제도를 하죠. 이때 선수금을 수령해 나가고자 하는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들은요, 공사 진척률이 최소 10% 이상 도달했을 때만 선수금을 수령해 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 수치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10%. 그래서 토지 소유한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니까 바로 그 2번은 맞고요. 그럼 저 4번을 보죠.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 이거 중요하죠. 원형지는 그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그 도시발기관에 있는 토지, 논밭, 야사 이걸 다 보상 처리해서 소유권 넘겨받고요. 아직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돼 있지 않는 우월리 상태인 논밭, 야산이죠. 이런 토지를 원형지라는데 원형지를 공급해 나가도록 허용하죠. 근데 이때 도시발기관에 있는 모든 토지를 원형지에 공급하면 안 되고요. 그 전체 면적 대비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고로 4번에 2분의 1이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과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틀린 것은 2번이죠. 2번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바로 끝냈던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님한테 준공검사 받고요. 60일 내에 환지처분해 주죠.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했다면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바로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환지처분이 있게 됐을 때 종전 토지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모든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멸되죠.
언제 소멸됩니까? 바로 소멸된 시점은 환치문 공고일이 끝난 때죠. 다만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런데 도시발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이익이 있는 지역구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에 내려졌던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들, 다음으로 그런 것들은 이 환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치 처분이 그 재판상 행정상 처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 토지로 그대로 존속해 있죠. 종전 토지에 전속해 있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치 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분은 환지로 이전되지 않고 종전 토지로 그대로 존속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 내용이 바로 17번의 2번인데요. 환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의 전속이란 말 중에요. 전속은 움직일 수 없고 꼼짝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18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채권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발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면 이 시도사라는 자가 도시발채권의 발행권자인데요. 발행할 때는 발행총회 이 정도 발행해도 되겠습니까? 상환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승인을 받아야죠. 이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바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중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로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죠. 그래서 3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는데 정비사업이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3번 있죠. 3번 보면 재건축사업의 뜻 아주 중요하죠. 재건축사업은 양호 밀집 이렇게 기하시라고 그랬죠. 양호 밀집. 특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 재건축사업은 정비 기반수를 양호하다. 정비 기반수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국어, 공동구,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양호하지만 그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연립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다 밀어가지고 다시 주관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양호가 나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수는 열악하나 이렇게 돼 있죠. 열악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양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바로 3번 드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수는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단독을 주시고 공동주택.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는데요.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기본 방침,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계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은 약자로 기본계를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토교통부장이 10년마다 수립해서 다시 5년마다 타당 검토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다. 그런데 2번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장만이 수립하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런데 3번이 틀렸네요.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특특 시장인데 이네들이 수립할 때는 수립 절차가 있는 것이죠. 미리 그 기본계획 내용을 공람시킵니다. 공개열람. 우리 주민한테 공개열람시켜서 의견 들어보는 건데 공개열람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하면 되죠. 그런데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보장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14일,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그 의에 따 보내면 지방에서는 며칠의 의견 제시하는가? 60일.
자, 그래서 그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14일. 자, 나머지 질문은 맞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보겠는데, 정비법령상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조문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본계획, 도시점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공람시키게 되면 14일선 공람시킨다고 그랬죠. 눈치 빠른 주민들 중 투기꾼들은요, 미리 선제적으로 한 필지 사가지고 토지 분할해서 권리를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만약 재개발 사업할 때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면 그만큼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명의를 싹 여러 명으로 넣어버리죠. 이렇게 지분적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한 필지를 수표로 짜는 토지 분할과 또 하나의 토지에다가 건축물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을 건축해가지고 소유자를 늘리는 주택의 소유자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기라든가 또 정시로 정비를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위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바로 두 가지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 지분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원칙 3년. 그리고 1회, 바로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건데요. 답은 3번이죠.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방법 아주 중요하죠.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꼭 깨뜨리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법. 이때 오피스텔은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사업할 때만 오피스텔 건설 공부를 허용하고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축물 연면적, 총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여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시행방법.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지 공방법,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알아셔야 돼요. 그 스스로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 방법, 이상의 방법을 섞어서 하는 혼용 이런 것들이 탁탁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 22번 보면 틀린 건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의해서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 오피스텔 바로 재개발 사업은 주거적 상업적 건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상가를, 공장을 지을 수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무엇을 공급할 수 있냐? 그냥 그것들 다 묶어서 건축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주택 및 부대 봉에서 오피스를 지워버리고 그에 따라 건축물을 바꿔야 되겠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부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남은 맞습니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원의 임원, 오타가 나왔으니까 좀 수정하십시오. 조합의 임원, 이렇게. 원자를 지워버리고요. 조합의 임원, 이렇게. 원자가 잘못 들어갔네. 오타. 수정하시고요. 그래, 조합원.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자 지워버리고요. 조합의 임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임원.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두 가지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거 있습니다. 그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이건 반드시 두는데 그 문제를 지금 알고 있는가 문제화시켰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2번이었던 것이죠. 2번. 조합장, 이사, 감사 한 번 선임되면 임기 3년 보장됩니다. 이건 바로 정관이 지원받으라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죠.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거 맞은데 2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5번 지문을 여러분은 5번하고 4번 지문 잘 봐두셔야 돼요. 또 1번 지문도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통과하죠. 24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바로 4번이 틀렸는데 4번 중요하죠. 이 정비법상 이렇게 정비구를 정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죠. 그리고 이 구역에 토지에서는 일정한 개발 행위가 제한되죠.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다 진행이 돼서 끝났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해 받았다. 공사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역 굳이 유지시킬 필요 없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성립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났다.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관리처분계 방법을 통해서 관리처분계를 통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시하면 분양처분 다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가 돼요. 언제 해제가 된 걸로 간주되냐? 준공인가일 다음날. 소유권 관리처분계를 진행했다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돼서 이 구역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해제의 효과는 조합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바로 조합은 운영됩니다. 존속에서 운영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걸 본다. 틀렸죠? 해산된 걸로 본 게 아니라 조합은 그대로 존속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관리처분계를 수발한 경우 정비구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해제가 되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되었을 때 효과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25번. 자, 25번은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 옹벽, 담장, 강고탑, 강고판, 뭐, 기념탑, 첨탑, 장식탑, 뭐, 지하대표,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뭐, 발전소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공작물로서 축조하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축조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작물 축조 시는 허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래. 이 공작물 축조 시 신고 대상을 좀 암기를 하자 해서 암기법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2m를 넘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2m를 넘는 것 축조할 때 신고하는 거 암기할 때 이용담 이렇게 했죠. 이용담이가 그냥 한번 해볼까요? 사광, 장기, 첨을 해서 이 이용담이라는 친구가 화투판에 깨들어서 장기첩을 했습니다. 사광, 장기첩 기분 좋아가지고 탄성을 지릅니다. 오 태양이시 이렇게 오 태양이시 이시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옆에 도박하는 친구한테 그걸 팔고 나갑니다. 그래 옆에 있는 친구가 육굴철이죠. 육굴철에게 팔고 어디로 팔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닥 30지. 바닥 30지. 그리고 하나 더, 팔 이하주 의무. 이렇게 암기법을 동원해서 암기라고 그랬죠?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해야 하고요.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축조하면 됩니다. 강고탑, 강고판 4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하죠. 장식탑도 3m 넘을 때, 기념탑, 첨탑도 3m 넘을 때,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는 5m를 넘을 때, 굴뚝과 철탑은 6m를 넘을 때, 고가수준은 8m를 넘을 때, 지하대피는 바닥 30cm를 넘을 때, 그리고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벽이 없는 거, 없을 뭐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랬죠? 자, 이걸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는데, 1번, 담장은 2m를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 딱 2m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번은 그래서 신고 대상 아닙니다. 2번, 고가선은 팔고 그랬죠? 8m를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 8m 안 됐죠? 6m밖에 안 되죠? 신고할 필요 없죠. 3번, 강고탑은 사광 장기체 그랬죠? 4m를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 2m는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4번, 기념탑도 4m를 넘을 때만 신고하겠죠? 그래서 4m 넘는 5m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 4번. 5번, 지하대피는 바닥 30cm 그랬죠? 그래서 20cm는 신고할 필요 없는 것이죠. 30cm를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 5번은 신고 대상 아니죠. 아니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이다, 오름그리기 되어 있죠. 먼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내포하는 용어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거 알죠? 네. 신축, 건축이라고 하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뜻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하고.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문제화시켰습니다. 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 땅,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그 대지 땅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도 신축.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을 범해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기존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이 천재병 그 밖의 죄로 멸실되었다, 그 멸실된 대지에다가 종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축조하면 신축.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축조하면 재축. 이런 거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기존 건축으로 건축 면적 늘리는 거, 연면적 늘리는 거, 층수 늘리는 거, 높이 늘리는 거, 증축이다 그랬죠. 그리고 신축에는 바로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한 것도 신축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전. 이전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내기바보 지주, 내렛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26번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걸 나대지를 하죠.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건 뭡니까? 신축이죠. 그래서 증축 틀렸고. 2번, 기존 건축물이 전부 해체 또는 멸실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이건 뭡니까? 개축이고,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이건 재축이죠. 신축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신축이란 말이 옳게 되려면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 말 줘버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 말 주시고, 그 자다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그래야 되죠.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다 그랬죠. 자, 3번,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그 건축물을 한 계층을 나누어 두 계층으로 만드는 거, 이건 층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증축이죠. 그래서 증축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드렸죠. 자, 4번. 자, 재축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 재축이 아니라 전부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건 재축이 아니라 개축이죠. 그래서 틀렸네.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는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27번. 이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가 있죠. 공동주택 네 가지. 공동주택부터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다중하고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뜻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문제화시켜 놓고 있죠. 27번. 건축법령상 주택 설명 틀린 거. 답은 4번이죠.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기가 660평부터 이하지 330이었던 것을 좀 규제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330이 아니고 660 이하이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3계층 이하 이건 맞은데 330이 틀렸다. 남은 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이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 건축상 적용 문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죠. 적용. 이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이렇게 대지 면적인데 이게 200종부터 이상이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가 있다. 그러면 대지 안에 적용을 해라. 옥상에 있다 하면 대지 안에 적용의 일부를 인정해 줬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 이 적용은 바로 도시공간 속에서 우리 도시민들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서 도심의 눈을 즐겁게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200이요. 그런 땅에 있다가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 이 대지에 따라 적용해야 되냐? 아니다. 적용 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있다. 어떨 때냐? 이 대지가요, 바로 개발하기 힘들고 풀밭인 그런 지역에 녹지가 있다든가,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다든가, 농림지역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전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적용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왜? 이런 데는 대모 열고 나가면 풀밭이어가지고 풀에 취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이죠. 그래서 적용하는 사유지만 의무상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축사, 소대 지키는 축사가 들어서는 땅이다. 이 대지가 200종부터 있다. 이거 적용할 필요 없는 거죠. 임시로 설치해서 부셔버릴 거.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가설 건축물도 적용 후 면제되죠. 그 다음에 바로 염분이 함유된 대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공유수를 매립해서 대지를 만드는데 아직 소금물이 안 빠졌습니다. 땅속에 소금물이 고여있는데 나무 심어라, 적용해라. 그러면 나무 삼탑이 작용돼서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 적용 후 면제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또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상업적에서 강하게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 주거적 상업적에서 적용물을 적용하고자 이 규정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거적 상업적에 대지 200종도 이상에다 적용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업적에 들어가는 공장 있죠. 공장은 면제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뭐 연면적 얼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 이 공장 면제. 그리고 물류세는 물류센터 있죠. 그것의 연면적 합계가 1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데 어디에다 그걸 물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적용해야 되냐. 주거적 상업적.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걸 전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8번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다시 한번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거죠. 적용 면제 대상입니다. 기업 공장 면제 이렇게. 니은 공장 면제. 디귿 공장 면제 이렇게 하세요. 리을 오 주거적 상업적 나왔다. 그러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가닥을 쳐버리세요. 주거적 상업적에 있는 천정태인 대지에. 천정부터인 대지니까 200정부터 이상 됐죠? 적용해야 할 대지죠? 거기다 물류시설을 바로 연면적 합계 1500정부터 미만으로 늘려고 한다.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음, 가설건축물은 적용 면제 대상.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할 거라고
해서 적용 의무가 면제된 것을 구분하면 되는데, 적용 의무가 면제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리을만 적용을 해야 할 대상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